여기가 태안 전통시장입니다. 뭐 몇 가지 좀 살려고 나왔는데 철물점에 좀 잠깐 가봐야 될 것 같아요. 철물점 아저씨하고는 평소에 친분이 좀 있습니다. 그래서 한번 잠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도 깨끗하게 포장까지 다 돼 있어서 아주 좋습니다. 그런데 손님들이 없고 한가하네요. 그래도 참 태안이 살기 좋은 곳입니다. 어서 마스크 안 쓸 수 있도록 백신들 빨리 모두 맞았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 저 질경이 그 모기나 그런 거 물렸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 말씀하신 거 다시 한번 말씀해 줘 보세요. 수전 마냥 생긴 거 질경이 질걸까이 나는 예, 질경이 예. 응? 예. 그게 저 그러니까 그게 예. 그 벌써인데 옷밭이 나날이 황층이 송층이 예. 쓰레기 왕팅이 예. 그런 게 이렇게 싹 그놈 이파리 이렇게 생긴 대때만 이게는 이렇게 뜯어서 이렇게 싹싹 숙여서 이렇게 문지르고 하나 안 붙고 이거라고. 아 그러면 그게 벌레 물린 데만 그런 거 아니에요? 풀 같은 거, 풀 같은 거 긁혀서 가려운 건 안 되고 벌레 물린 데만? 그건 물론 안 해봤어. 그건 안 돼요. 아, 안 진짜 해보면 물리지. 아 그러니까 저도 요즘에 이제 이거 저기 하다 보면 모기가 이제 생기기 시작했어요. 이걸 미치게 가렸어. 그래서 모기 엊그저께도 많이 물려서 가려웠는데. 지금 저 사장님께서 말씀해 아니, 주신 거 한번 해보고 우리 원래 뭐 곤충 방정제 있잖아 그거 예. 모자다 뿌리고 하면 안 물잖아 아 근데도 덤비더라고요 모기가 아니 덤벼서 무는지 예. 부럽질 않아 아 가렵질 않구나 예. 아우 고맙습니다 병원에서는 싫어해 아 굉장히 병원에서 싫어 지금 자기네들한테 안 오는데 그죠 모기 물렸다고 가는 사람들 별로 없어 맞아요 모기 물렸다고 가나 볼쯤은 가지. 아, 어. 벌수인데도 그게 좋다는 거죠? 우와. 황청이 옷 빠지는 괜찮은데. 왕팅. 왕수면 그건 안 돼. 아. 병원에 가야지. 엄청 센 건 안 되고. 왕팅 센지도 예. 예. 벌이 뽑아지는 것 같아. 그놈 이렇게 그때는 이파리 한 일곱 파리나 이게 싹싹 빌려서 이렇게 비비고서 여기다 이렇게 센지다 붙여놔. 그럼 금방 가셔. 아 고맙습니다. 제가 그거 진짜 한번 해보고요. 와서 말씀드릴게요. 그 물을 물어 볼 거야? 아니요 모기. 모기니까 모기 물렸을 때. 모기도 미치게 하네. 동목이 물리면. 아 그러면 모기도. 동목이 물리면 그것도 얘 툭툭 불 불어주고.